자,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넷째 아들 금강이 나와요. 그러면 나왔네요. 이거 견원이 물어보는 거구나. 가 인물, 견원이 특별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견원 붙일게요. 견원이 특별히 그를 총애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서 걱정하고 범민했다. 가가 유청하여 말하기를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의 교화에 투항했으니 바라건대 그 위험에 기대어 역적인 아들을 뵈고자 할 뿐이다. 견원은 결국 고려에 투항해서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끝냈죠. 대고려국 황제 상부 견원 해가지고 그 깃발을 앞세우고 견원이 선발대를 섰어요. 그 늙은 나이에. 왕거나 우 하면서, 아니면 왕건이 상부라고 했으니까. 상부로 그렇게 모시면서. 하여간 뭐 그렇게 됐어. 그리고 김음돌의 반란 진압. 김음돌 반란은 신라 시대고 전혀 안 맞아요. 경주 사심관 전혀 안 맞고,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백제가 그랬어요. 이 견원의 백제는 그 중국의 그 5대 10국 시대에 삼국 중에 유일하게 교육을 했던 나라예요. 당나라가 망한 뒤에도. 그 고려는요, 고려가 이제 통일한 이후에도 이렇게 중국이 5대 10국 시대가 안 끝나요. 그 5대 10국 시대가 안 끝나가지고 그 5대 10국 시대에 뭔가 교류를 신경을 안 쓰고 대신에 그건 했죠. 광덕이라고 해가지고 독자적인 언어를 쓰던 시대였어요. 고려 광종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주가 그 중국의 10국을 거의 다 통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광덕을 폐지하고 후주의 연호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제위 말기 때 북송의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에요. 견원백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을 선도했다. 이거는 궁예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계와 뭐 계백요서를 지어서 뭐 관리 규범을 제재했다. 뭐 이거는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12번 쌍기가 나오네요. 가하고 나 사이에 시계를 물어봤는데 일단 가에서 쌍기가 나와요. 자, 쌍기가 나오고 가와 나 사이의 시기다. 그럼 고려 광종 시대고요. 과거 실시를 건의를 했대요. 가 지문이. 자, 과거 제도가 이래서 도입이 됐고, 나 시대, 나 지문, 최승로. 자, 최승로가 나왔어. 이 최승로는요, 그 후삼국 시대에 그 견원의 책사로 활동을 했던 그 최승우의 자손이에요. 아니, 최승우의 자손인가? 최치원의 자손인가? 어쨌든. 아, 최치원 쪽일 거다. 최치원 쪽 연도였어. 왜냐면 최승우는 좀안 좋게 죽었거든. 그 신라 말기 그 삼초에 대해서, 그 삼초에 대해선 제가 나중에 그 컨텐츠로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아마 그 올려드릴 거예요.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그때 다시 좀 자세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라 말기 삼초에 이 삼체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가. 그리고 이 삼체의 자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삼체 중에 한 명은요, 그 신라 멸망할 때까지 진짜 그 고위 관료로 활동하다가 이제 고려의 그 정치적 고문이 돼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또 다른 이제 나머지 삼체 중에서도 그 자손이 최승로예요. 그 삼체의 자손이에요. 최승로가. 최승로는 근데 이제 고려 성종 시대 때 문화지중이 되죠. 그래서 외관에도 서서 지방행정을 국가가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광종, 경종, 성종 이 시대를 쫙 따져보면 되겠어요. 해동통보 발행은 숙종이에요. 그 거란하고 전쟁을 거치고 뒤식이에요. 그리고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폐지는 정방은 이제 최씨 정권 시대에 설치가 돼요. 최씨 정권 시대에 정방이 설치돼서 공민왕 때 폐지돼요. 전문강자 7제 개설, 관악진흥. 이거는 이제 고려 문종시대. 문종시대 이후에요. 그 최충이 문화시중에서 은퇴하고 나서 구제학당을 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학 12도, 개경에만 사립학교가 12군데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국자감 그런 진흥정책이었죠. 그리고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호패법이 실시된 거는 조선 태종 시대. 그래서 직관, 상관, 뭐 각품의 전식과가 제정됐다. 전식과가 처음 시작된 시기가 고려 경종 때예요. 국가에서 땅을 지급해 준 거야, 관리들한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경종의 업적이, 사실 경종이 재위 기간이 안 길어요. 그래서 그 경종의 태자가 경종이 죽을 때 2살밖에 안된 거야. 그래서 사촌동생이었던 성종이 먼저 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정답 5번이에요. 자, 13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군사조직 문제. 군대네요? 군대 얘기네? 개경관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가. 삼별초죠. 삼별초는 승화후 왕온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리고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몽골하고 싸우죠. 그래서 그 강화도를 처음에 강화도에서 개경안도를 반대를 했는데 강화도를 또 자기들도 포기를 해. 자기들도 강화도를 포기해요. 삼별초 봉기한 다음에. 그리고 진도로 가. 진도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쫙 깨지고 제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일본에 그 국서를 보냈다. 삼별초가 그렇게 국서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 몽골이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예신님 어서와요. 몽골이 이제 국호를 원으로 바꾼 다음에 일본을 정벌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삼별초하고 일본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까지 먹어보자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야. 이미 고려는 이제 그 반속국이 됐고. 그래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탐라이는 삼별초를 토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971년에 몽골이 이제 국호를 중국식으로 원이라고 정하고, 그 1273년에 제주도 삼별초를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원정을 고려하고 같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몽골이 일본은 결국 포기를 해요. 일본 정벌을 포기를 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원나라가 일본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송이 1279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남송을 공격을 하면서 일본도 신경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본 정벌 준비를 고려한테 다 떠넘겨요.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고 일본에 그냥 고려한테 그 일을 다 떠넘겨 버려. 그 남성하고의 전쟁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 시기가 있어요. 승려 출신의 항마군이 있었다. 일단 선택지 한번 쭉 볼게요. 여진 정벌에서 동북 구성일대를 확보한 거는 몽골하고의 전쟁을 하기 전이죠. 여진이 그 금나라를 세우기 직전 시대예요. 거란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거는 그 관군사, 고려 정종 시대예요. 관군사 30만. 근데 이 관군사 30만은요, 이제 나중에 현종 시대 초기에 강조가 다 틀려요. 강조가 이 관군사 30만 명을 이끌고 그 통주성 전투를 나갔다가 그 바둑두다가 다 깨져요. 이연운하고 바둑두다가 다 깨져버려. 그래서 현종은 그 전쟁이 끝나고
20만 명의 군대를 추가로 훈련시켜야 됐어요. 그 20만 명의 군대는 나중에 강감찬이 지휘하죠. 그렇고요. 경대승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든 사병 조직, 이거는 도방이에요. 그 삼별초는요, 원래 야별초라고 해서 좌별초, 우별초가 나뉘어 있어요. 최후가 설치를 해요. 근데 나중에 몽골하고 싸우면서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애들이 또 신의군이 생겨요. 얘네가 합쳐져서 삼별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게 웃긴다, 근데 얘도. 강화도에서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일어났으면서 자기들도 강화도를 포기하고 진도로 가요. 결국 그리고 망했죠. 정답 5번이고요. 자, 14번. 가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1145년 인종 23년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 삼국사기죠. 나 충렬하 13년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가 있어요. 삼국사기와 제왕운기에 관한 설명. 이게 14번이죠. 1번, 실록청에서 편찬을 했다. 실록청에서 편찬을 했다기 실록이라는 거는요, 사초, 시성기, 이거 다 조선시대 용어예요. 그리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을 수록한 거는 삼국유사예요. 삼국사기는 그 불교사가 아니에요. 고조선 건국이야기 수록되어 있는 거 삼국유사예요. 그리고 제왕운기에도 수록이 돼 있어요. 3번이에요. 정답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는요, 그거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했다. 그거는, 네,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0시 넘었는데, 업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즐겨찾기 도좀 부탁드릴게요. 자, 기구에 대한 얘기. 정치적 행정기구죠. 토지 노비 문제 해결하기에 설치된 임시기구. 원종 10년에 처음 설치되고 폐지와 설치를 거듭됐대요. 자, 1269년 고려 원종 시대죠. 그 고려가 이제 이 원종은 그 이제 몽골하고 강화를 맺고 그 이제 태자를 몽골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태자는 몽골에서 철저하게 약간 친 몽골 쪽으로 세뇌를 당해요. 세뇌를 당해서, 근데 이제 원종은 몽골의 부마가 되진 않아요. 이미 이때 결혼을 했고, 그리고 고종이 거의 얼마 안 가서 죽었기 때문에, 고종이 얼마 안 가서 죽었기 때문에 얼마 안 지나서 원종은 이제 강화도로 돌아가서 왕이 돼요. 자, 신둔이 가를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전민변정도감이라고. 그러니까 신둔만 설치한 게 아니에요. 고려 후기에 진짜 막 설치됐다 없어졌다 설치됐다 없어졌다 한 거야. 임시기구예요. 전민변정도감. 그래서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거는요, 중서문화성이에요. 중서문화성이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이 도평의사사는 조선시대로 들어가서 태종 때 의정부로 바뀌어요. 의정부 대소신료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최시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는 정방이죠. 그리고 15번 정답은 4번이에요. 공민왕 때이 내정개혁의 수단으로 전민변정도감을 활용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신돈도 제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1번부터 15번 문제까지를 마무리를 할게요.